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이 바이오텍 회사로서 박스NK 항암 면역 치료 이 플랫폼과 그다음에 박스TC 항암 면역 치료 이제 플랫폼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카트T 치료제와 이 카NK 치료제인 이 박스카 이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 등 다양한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이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반려동물 전 주기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로도 선정이 이제 되었죠. 반려견의 이런 악성 종양에 대해서 이 카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이 안정성과 이 항암 효능을 입증하는 건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간암과 관련돼서 이제 부각을 받고 이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에 이 간암 국내에 이상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박스NK는 이 박셀바이오가 자가 개발한 이게 자가유래 자연사례 이 세포 치료제입니다. 지난 7일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 진행성 간암 호흡물질 이 박스NK 통해 이 일상의 이제 결과 논문 역시 이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이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되었고요. 이 자가인케이 이 세포치료제는 이 간동맥내 이제 주입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특히 안정성을 이 확인을 했고, 오히려 이 치료 효과를 이제 안정성이 있고 이 방식보다 이 방식 자체가 좀 낮은 부작용 그리고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데에서 좀 우리가 의의를 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NK 이 세포치료제 통해서 11명의 환자 중에서 이제 4명의 완전관의 이제 판정을 받아 지금 현재 표준 치료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라펜입니다. 제품명은 이제 넥사바죠. 넥사바보다 좀 우수한 효과를 입증한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사실은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제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간암 치료제를 통해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라젠의 팩사백의 경우 이 간암 치료제로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기업 가치를 10조까지 올려줬었는데요. 그 신라젠의 이 부재가 박셀바이오가 그 신라젠의 부재를 좀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 3분기 발표 시점이 될수록 이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이 급락장 속에서 뭐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일부분 이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체크되면서 우리가 이제 박셀바이오를 좀 집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통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그 최근에 4만 원 이하로 다시 밀려서 지금 38,500원 부근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이 가장 많이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4만 8천 원대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고 일정한 3분기 발표 그 전까지 해서 이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박셀바이오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